밥 먹죠. 식사합시다. 식사하고 그러고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위 정리 좀 해놓고 그러고 저기를 하지. 그리고 그때처럼 그렇게 피자. 나 그게 좋던데. 아, 그래요? 다리 접어가지고. 어. 아니면 그냥 저거 저 접시를 줘. 아, 저 상 있잖아. 그걸로 줘. 좀 비싸서. 어. 음식들이 그걸로 드릴게요. 음식들이 좀 있다고? 아, 이거밖에 없잖아. 네. 아유, 뭐 언제 떡갈비까지 했냐? 아니 근데 사실 매니저가 둘이긴 한데 약간 집안일 위주로 지금 흐밍하징 하고 있긴 해. 근데 저희는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밥도 해주고 그래요, 서로. 저는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요리할 때도 있죠. 옆에서 얘들이 보조해주고. 야, 계란 두 개 꺼내봐. 뭐 야, 양파 좀 갖고 와봐. 어, 야 이거 좀 물 좀 담아줘. 이렇게 하고 제가 요리해준 날도 굉장히 많아요. 예. 식비 오시겠다 진짜. 식비가 좀 나오긴 하지. 식비가 안 나온다고 말 못하지. 어, 나오긴 나오는데 뜨거운 물 반 컵만 줘라. 그리고 어. 화면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그냥 옆에서 훈수나 두지 마. 그게 도와주는 거임. 먹방할 때는 저거로 바꿔야겠다. 아 여기 있구나. 먹방해. 됐다. 됐고 별풍선이랑 채팅이랑 이거 다시 가져와야 되는 알프야? 예? 별풍이랑 채팅 이거 다 가져와야 돼. 왜 이걸 그냥 꺼놓기만 하지 왜 이렇게 해놨어? 제가 안 그랬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키우면 되는구나? 예. 아 난 또 어 됐다. 됐어 여러분들. 좀 낮출까? 어이구. 야채요? 야채는 그럼 당근이랑 오이 먹을게요. 어우 맛있겠다. 얘네들은 이제 저 돈가스랑 떡갈비 냉동. 이거 밀키트 00거. 야 형 밥은 안 먹는데 밥은 왜 줬냐? 밥 더 주세요. 제가 먹게. 그래. 아, 형 먹을 때 다 같이 늘 먹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먹을게. 야 뜨거운 물. 어 여기 있구나. 왜? 아 이거 내가 이제 흠이랑 같이 산지도 한 5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흠이가 하는 음식이 어 좀 나랑 이제 염분을 느끼는 세포가 좀 달라. 흠이랑 그 강도가 좀 달라. 그래서 흠이가 요리를 내가 딱 어우 존나 짜다 딱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항상 그 뭘 하던 흠이는 좀 굉장히 짜게 먹는 편이고 나는 좀 슴슴하게 먹는 편인데 딱 물 반 컵 부으면 맞아. 먹으려고. 어, 딱 물 반 컵 부으면 딱 맞아. 어. 이거야. 와. 어우 맛있다. 밀키트 이거 금방 품절되거든요. 지금 쿠팡 가서 사보세요. 예, 네, 감자 수제비 8,800원인가 하는데 양도 존나 많고 전 여기다 이제 원래 이게 멀건 국물인데 전 여기다 고추장 풀어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추장까지 풀었어요.
맛있어. 밥 말아 먹으려고 물 탄 거 다 한다. 그런 이상 구라치지 마. 밥은 안 말아 먹어. 어, 맛 좋다. 정말 맛있다. 맞아, 광고주들 입장에 생각해봐. 나한테 광고 주겠어? 생각이 고맙습니다. 한입 돈가스도 참 맛있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해가지고 바삭해. 곰곰 드셔보세요. 진짜로 후회 없습니다. 자취생분들 꿀팁. 밖에서 난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야. 진짜로 양도 많고. 저희 집 앞에 그 명현만 씨가 하는 그 맛있다 콕도 있더라고. 하루 가가지고 다 털어왔어. 한 8만 원어치인가 샀었는데. 명현만 씨가 하는 맛있다 콕도 맛있던데. 근데 나는 곰곰이 더 좋아. 곰곰이 최고야. 곰곰이 하는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찹스테이크가 또 있거든요. 그건 13,900원인데 좀 비싸요. 근데 그 찹스테이크는 잊을 수가 없었어. 정말 아, 시켜먹는 거 그 이상. 한번 드셔보세요. 찹스테이크랑 감자수제비 두 개 추천합니다. 저는 손흥민 지금 어시했어? 뭐 지금 축구해요? 손흥민 아직 토트넘에 있어요? 처먹는 거 얘기할 땐 눈이 참 초롱초롱해. 관심 없어? 축구 안 본 사람들 많지. 하긴 축구 본 사람 지금 다 축구 보겠지. 축구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축구 본 사람들도 그래 생각하고 인방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아, 공공거 부대찌개 별로야. 부대찌개는 별로 맛없어. 밀키트로 부대찌개 먹는 게 맛있는 데가 없어. 육수가 그거에 안 돼. 육수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밀키트로 육수 따로 이렇게 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밀키트로 먹는 저 부대찌개는 별로야. 아, 공공 대한갈비탕 존나 맛있죠. 어제 먹었었어요. 개맛있더라고. 요즘 밀키트에 완전 꽂혔어. 손흥민도 군대 안 갔지. 근데 훈련소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국가대표하고 뭐 그러면 진짜 군면제는 꼭 받고 싶겠다. 진짜? 2년 날리는 거니까. 난 BTS 군대 면제 개인적으로 나는 됐으면 하는 바람. 영향력이 엄청나. 국위선양도 하고. 꼭 금메달 따는 것만이 그게 국위선양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선한 영향력을 엄청 많이 행사하고 다니잖아. 사건 사고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가결됐다 그러더라고. 결국 BTS도 군대 가야 돼. 네가 대신 가라고. 같이 갈래 손잡고? BTS가 나한테 뭐 해주는데? 군대 갔다 와주는 대신에 한 30억 주면 가겠다. 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1억조도 간다고? 요즘 근데 또 뭐 저 많이 좋아졌잖아. 뭐 보니까는 어제는 군대 있는 팬이 아프리카 팬 가입하고 그랬는데. 숟가락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숟가락 이렇게 안 하고 돼지 새끼 마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밀크통도 좋아하시고 밀키트도 좋아하시네요. 아, 그들이 재미없고요. 중국 애들 손흥민도 중국인이라고 우긴던데 티유. 아, 뭐든지 그래 뺏고 싶겠지. 근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한 명이 어떻게 안 나오냐?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데 맞지? 이 미스테리야. 아, 축구 선수가 되려면 돈이 엄청 많아야 되려나? 나름대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왜 그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하나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중국 자본력이 대박이잖아. 중국에 내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대 중국 자본을 받는 대신 약간 메고 가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유튜버야. 해 안 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10억을 줘. 10억을 주는데 이제 매국노가 돼야 돼. 중국 방송 플랫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유튜버야. 여러분들이 나라 저버리는 말 할 거야? 아, 이거는 저 차오파이라는 음식인데 대한민국에서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할 거야? 중국 예전부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영,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등 운동 바로 한다고? 잘하는데 왜 축구만 못할까?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해야 돼 내가. 10억을 받는 대신에 10억에 나라 팔아먹을 거야? 나한테 영향력도 있네. 내가 100만 유튜버야 만약에. 한다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아, 그 양심상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안 한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네. 100만 유튜버인데 굳이? 그 말도 맞다. 일단 돈에 나라 팔아먹는 단 새끼들 특초에서 신상 파서 박제시켜볼게. 키우. 나였으면 하냐고? 너무 뻔한 대답 아니냐? 형은 60만 유튜버인데 더러운 짓거리 했잖아. 100만이나 60만이나.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우, 엄청 얼큰하다. 내가 뚱뚱하다 생각하면 쩝쩝 소리 내주세요. 밀키트예요.
형님 야채는 안 드시나요? 오이 없냐? 오이는 다 먹었습니다. 오이 떨어졌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냐 돼지야? 해산물. 해산물 제일 좋아하죠. 소원이 있다면 성게알, 우니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독도새우 먹느니 나는 우니 먹어보고 싶어. 우니를 많이. 동네에 있는 그런 데서는 우니를 팔긴 팔거든요. 근데 진짜 와 100g도 안 되는 게 막 5만원 이래버리니까 화나더라고. 소금이 더 비싸. 먹어보긴 먹어봤어. 근데 그걸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다 이거지. 돈 많은데 왜 배부르게 못 먹냐고 그러는데 한 끼에 몇십만 원을 태운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 그 정도까지 간 튜닝이 되진 않았어요. 코로나 끝나면 코노 사업이나 함 해봐. 코인 노래방 사업? 오늘 별풍 지독하게 안 터진다 싶으면 겨털을 보여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 하면은 될까 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인 노래방을 차렸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이름이 붙어있는 코인 노래방마다 방마다 다니면서 가르침 흥건하게 뱉어놓는 거 아니야? 응? 마이크 선 다 싹 다 잘라버리고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 만약에 하면 이제 그 알바생 쓰고 해야지. 그 코인 말한 거 아닌데. 아 티오코인.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티오코인 제가 투자한 적이 없고요. 글로벌 오더라는 회사에 투자한 적은 있어요. 예. 코인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제가 첫날에 그 사과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전수창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카페에다 그렇게 글을 썼냐. 이제 그 당시에 2억 원어치 코인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지만 제 잘못이 뭐냐. 티오코인 홍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광고 한 건당 뭐 적게는 뭐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만원 이렇게 광고를 받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나 예. 근데 저는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에서 그게 그거지. 사장님 저희 오늘 뉴페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5시 C 코스요?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 정장 짜증나겠다. 투자금으로 품 쏘고 선물 사주고 투자금 환불해주고 결국 그 정장 손해 아니누? 모르지. 되도록이면 내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뭘 짜준다. 스스로 홍보했는데 연락 안 해요. 좋을 게 뭐 있다고 연락을 해? 전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될 것 같아요. 되면은 그 공약을 지킬지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여성가족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대선 후보들의 그런 공약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인생에 살짝씩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영향 줄 건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좀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을 뽑기로 했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 나라에 불만 있어요? 진짜? 다들 이제 거의 한 60% 70%는 내가 봤을 때 20대들일 텐데 나라에 불만 있습니까? 불만 존나 많아? 나라에 불만 없다. 제일 불만인 게 백신 패스. 세금, 백신, 취업. 집값 맞아 존나 올랐어 집값. 저도 제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요. 여기 전세예요. 서울은 꿈도 못 꿔. 뭘 입에 넣냐 자꾸? 걸을 때마다 안쪽 허벅지 마찰 소리로 비트박스 하는 개돼지야. 마방이도 서양처럼 합법으로 해야 될까? 그 뭐 제가 자랐다는 건 아니지만 레카충 새끼들이 너무 병신 새끼들인 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무위키 같은 거 보면서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게 나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 저 제 명의로 돼 있는 건물 없어요. 건물주라고 우리 나오더라고 영상 보는데. 차라리 나무 있기에 의하면 제2의 박근혜 뽑으려고 하네 코트형. 사실은 사실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취업난 종부세 올라서 집값 오르고 이렇다고 한다 저렇다고 한다 중과 중산층 서로 적대적으로 몰아가고 젠더 문제도 심한 거 보면 진짜 현 정부는 최악이지. 지금 정부 민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나 저도 원래 사실은 좌파 쪽에 좀 가까웠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약간 좀 세뇌됐었던 것 같아. 이제 사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영상 찍으려고 목포를 갔다 왔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붙어있고 물론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가장 큰 아웃풋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뭔가 희한하게 좀 그 목포살 적에는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우상시 되는 느낌?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전 좀 이명박 대통령님 제외하고는 거의 좀 좌파에 가까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좋아했고 또 박근혜 정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정부도 좀 X 같았고
그러니까 어릴 때였으니까 성인이 다 되고 나서 그 정권들을 다 겪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민주당 겪으면서 정권 바꿔야겠다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아 문재인 정권도 지금 정권이요. 지금 정권이요. 개씨 족같죠. 예. 개씨 족같습니다. 문제 해결한다고 해외 이민자 엄청 받아들일 텐데 도중 한국인 수는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자식 낳고 집 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개씨 족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좋았던 정보? 살기 좋았을 때? 그 나이대가 내가 그때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궁핍할 때였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진짜 좋았어. 특히 버스 환승제도 미쳤었어 그때. 그때 제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윤석열 뽑을 생각하다니 서울을 살았었기 때문에 뭔가 그게 더 와닿았었어. 서울을 살았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우파 정권, 그러니까 우파 쪽에다가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투표들은 전부 좌파 쪽이었어요. 민주당 쪽만 항상 찍었었어요. 그랬었어, 내가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으려고 해요. 한 평생 민주당만 찍다가 이번 정부를 겪고 우파 쪽을 찍는다.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6 돼가지고. 아니 내가 뭐 투표 장려 방송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일평생을 민주당만 찍다가 지금 무당에 빠지고 신천지 관련 있고 여기 부패지도 좋은데 검찰총장 출신이라 대통령 되면 검찰공화국 된다. 얼마나 검찰 수사 같은 걸 은폐 엄폐할지 뻔한데 차라리 그냥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식선에서만 보면 안철수가 제일 정상 같아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안 뽑는 거야? 아무래도 토론 때 이미지 날려먹어서 그런 걸 것 같은데 제가 안철수입니까? MB의 뭐였지? MB의 아바타입니까? 너무 간만 봐서. 그럼 이재명 뽑으면 북한 되냐? 몰라. 전 나는 윤석열은 뽑고 싶어. 윤석열이 좋아서 뽑는 것도 아니야. 근데 확실한 야이 비용신아 철수가 뽑히겠냐? 민주당 아니면 국힘이 무조건 뽑히니까 차선으로 서결이 뽑자고 하는 거잖아. 윤석열의 문제점이 뭐였냐? 진짜 역겨웠던 것도 있었어. 뭐냐 이미 어플 핸드폰 어플에 나와 있는데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직업 정보 소개 막 이런 게 나중에 어플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모르는 거거든.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 그땐 진짜 아 좀 어때 저런 사람이 이런 생각 했어.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번 정부 이번 대선은 차악을 뽑는 것 같아. 너무 무식한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한테 물어보잖아. 후보를 보고 뽑아야 하는데 말 좋다고 뽑는 느낌이네. 이게 나라냐? 뭐라고 그럼? 지금 뭐 지하철 얼마예요? 지금 뭐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고 얼마 아니에요? 이거보다 난 더 역겨웠어. 그게.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될 것 같긴 한데 삼권 분립이 깨질까 봐 불안하다.
함부로 시위 못하는 목소리 못 내는 나라 만들지만 말아주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그 일단 난 뱀이 척결도 척결이지만 공군 소령 죽었을 때 머재명 윤석열 반응 보고 윤석열 뽑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그 내용은 내가 이번에 봤는데, 그러니까 아 그것도 있었다. 사실을 적시하여서, 그러니까 사실 적시를 해도 선거법 위반 된다고 얘기 들었었다. 맞아. 어. 좋댔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들 여러분들. 잘 먹었다. 배부르다. 빼라 랄프야. 예? 방송 돌아와서 너무 좋아. 난 자러 갈게. 내일 봐요 바울. 아이고 우리 듀듀 100개 너무 고마워. 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고.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내가 윤석열 이제 뽑았는데 이재명이 됐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 됐나 보다. 기왕 된 거 잘만 이끌어다오. 이 생각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고마워. 100개 고맙다. 바버 레오. 허경은 죽었다 깨도 될 일이 없어. 일단 이미지 자체가 너무 이상한 기인 같은 이미지잖아. 맞는 말도 있고 그래. 근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오 그러네. 야 그러네. 하지만 안 뽑는다는 거지. 왜냐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총 쏘신 분이 그분이에요. 누구? 형 머리 잘라주셨던 분. 아 진짜? 네 바보샷. 아 진짜 바보를 하 하야님 저 내일 가 아 조금만 한 일주일 후에 가도 될까요? 저 머리 좀 잘라주세요. 저 여기 좀 밀어주시고 3mm로 이렇게 해갖고 한 바퀴 싹 둘러주세요. 저 그 세리자와 머리 하고 싶어. 세리자와 그 저 뭐냐 크로우즈 제로에. 허경영 뽑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아, 허경영은 어떤 느낌이냐? 만약에 뽑아도 많이 됐어 허경영이. 재감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번 보고 5년이면 나라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지 확 느낌. 뭐 환경 오염, 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국가가 좀 굉장히 좀 그 환경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진짜 허경영 씨는 그럴 것 같기도 해. 진짜 말 타고 다니라고 할 것 같기도 해. 그걸 막 도입시킨다든지, 교통에. 우리 교통수단을 말로도 할 것 같기도 해, 진짜로. 그 정도로 좀 뭔가 좀 약간 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근데 허경영이 10년 전에 했던 말 많이 실행되고 있음. 그런 점은, 그렇구나, 하지만. 대통령감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꼬바형, 나 3월 초에 호수공원 쪽에 2호점 오픈하는데 거기선 당분간 혼자 하니까 편하게 와. 오케이. 진짜로. 영상도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동생이셨구나.
근데 성공하셨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금 이 미용실이 이 바벌샵이 그 유튜버 야상마님도 다니는 곳이야. 그분도 청라하신데 나락 전문 미용실. 빙첸 얼굴이 보이는데 나만 느끼는 거냐? 얘들한테 이따 랄프 오면 물어볼게. 우주 미스터리 있냐고. 우주 관련해서. 라이프야. 똥 싸고 왔습니다. 우주 관련된 미스터리 좀 없냐? 우주. 흠이랑 둘이 빨리 찾아봐. 우주 시리즈 세 개인가 두 개 모아놨다고 흠이가. 네, 그 제가 넣어놨어요. 이따가 볼게. 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기침을 하냐? 열은 없어요. 공포겸 하는 거 보고 싶다. 에이, 무슨 게임이야. 사람 다 나간다. 쌈배 한 대 핍시다. 쌈배 한 대 필게요. 씻고 올게요.
얘 좀 위에 안 떴으면 좋겠는데. 부그다님, 예, 이해합니다. 집사람이 요새 밤늦게까지 왜 안 자니요? 코트님, 보는 낙에 일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람이랑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주가 복귀해서 이제 못 보내 복귀 축하하고 좋은 모습 보여줘. 휴가 왔다가 휴가 나와서 인방만 보다 간 거야? 아이고 네 휴가가 참 쓸쓸한 휴가다. 근데 집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다가 휴가 복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코트님 만약 설거지 본인 아니야 개돼지년아 인생 패배자 만들지 마. 결혼하면은 설거지 할 거냐고요? 뭐 할 수도 있죠. 와이프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면은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할 거라서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생각은 여지껏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내 인생 조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인생 조지는 거겠지? 서로 인생을 조지는 거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진짜 목숨 바쳐서 좋아할 정도 아니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형이 왜?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물론 결혼하고도 방송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 방송을 접으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 좀 와이프한테 신경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못 접으니까 결혼을 못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아? 마방구 때문에 힘들겠지. 아, 근데 뭐 나중에 여자친구도 생기고 하겠지. 언젠가는. 넌 실증이 빨라서 결혼 못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나 좀 잘 질려. 사람한테도 좀 잘 질리는 것 같아. 지코형 인생이 어때서? 그만하세요. 그니까 누굴 만나든 일단 폰이랑 전자기기부터 압수하고 놀아. 내일 되면 랄프야. 인터넷 전화번호 그거 스카이프 그거 꼭 가입 좀 해라. 그거 안 해놔가지고 전화 데이트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 그러면은 전화 데이트도 못하니까. 아 미스테리는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좀 더 자료가 모여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미스테리 못하겠어요 지금. 예. 게임방송을 할게요. 게임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나왔던데 그걸 할까요? 아니면은 요즘 핫한 전당포 게임을 할까요?
전당포 게임 할게요. 게임 PC 안 켜놨구나. 미스테리는 뭐 내일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지금 계속 안 쉬고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뭐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네. 내일은 코트로 웃겨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두렵다. 나한테는 오늘만 날이야. 이제 형 생방 못 봐. 그래? 내일 군대에서 보면 되겠네. 방구 소리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껐다 껐었어. 그러니까 좀 늦게 끄긴 했는데 껐었어. 뒤에 건 안 들렸어. 확실한 건. 뒤에 게 좀 큰 거긴 해. 뒤에 게 큰 건데 잘 막았어. 핑구벨님, 오빠 저랑 데이트해요 하시는데, 핑구벨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몇 살인데요? 어디 사세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매니저 드릴 테니까 매니저 채팅에다 전화번호 주시고요, 안 주시면 바로 강퇴할게요. 예. 매니저 드렸고요. 번호 주세요. 번호 주시면은 제가 한번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코트랑 데이트 하려면 마사지 자격증 필요해요. 번호 안 보냈죠? 10, 9, 강태. 저 번호 보냈다. 진짜 전화합니다, 저. 근데 만약에 남자가 받았다. 번호 뿌릴게요. 번호 팬카페에 뿌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방송에서 뿌리면 불법이니까. 아, 불법이 아니라 저거니까. 예, 뿌릴게요 번호. 전화 한번 해보자. 우주는 여러분 내일 할게요 진짜로. 예, 미스테리는 오늘 아닌 것 같아서. 010에 지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빨리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번호 뿌린다. 진짜 번호 뿌린다.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빨리 사과하세요. 10 9 8 7 진짜 뿌려줄게. 도추의 최후. 바로 뿌려줄게. 아, 나 진짜 뿌린다 안 뿌리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뿌립니다. 나갔어? 도망갔어? 아, 개이새끼 도망갔네. 괜히 내 번호만 줬네. 아, 시볼 새끼. 자, 아무튼 또 정신 못 차리고 조개수 집안의 죽탱이에 망치질 존나게 마렵네요 형님. 예. 랄프야, 이거 왜 게임 저기 안 넘어가냐 화면이? 게임 방송으로 바꿨는데 됐다. 놀체 식비르데 개꿀. 잠시만요. 채팅도